안녕하세요, 리비르입니다. 오늘 지금 아침에 한번 하고, 점심 때 한번 하고, 그리고 저녁 먹고 한번 또 새로 틀었습니다. 내가 근데 아까 뭐 하다 말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. 여기 돌멩이가 떨어져 있군요. 지금 노래가 너무 작은데. 자, 일단 지금 자동화 시설 한번 좀 보죠. 레드스톤 에센스가 92세트가 모여 있습니다.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자, 잠시만. 카톡 이거 좀 끌게요. 로봇하고 종료.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. 퀘스트 진행 좀 합시다, 오랜만에. 호텔 비디오. 아, 이것도 포테비를 이것부터 작업합시다. 뼈다귀. 혹시 내가 아 시야가 안 되어 있었구나. 아, 무슨 렉이 걸린다 했어. 오늘은 여태까지,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거에 대한 보상으로 상자 깡이나 합시다. 이제 나머지 작업, 웬만한 작업들은 다 자동화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냅두고 이것들을 추진합시다. 한번 더 덮고요. 노란색 꽃이 덮고요. 뼈가루, 꽃의 비료. 됐다. 퀘스트 완료. 아까 옆에, 아, 보탄이랑 사전이 들어있었구나. 무시하고, 쓱 집어넣읍시다. 그 다음에, 모팜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, 그다음에 엔더스톤, 엔더돌, 엔드. 여기 보면은, 용암의 발광석 가루네요. 간단하고. 몇 개? 9개. 엉덩이로 물 빼고 용암에 가면서 용암에 밟아서 캐스트 깼고, 그 다음에, 아, 이거. 이거는 구글에 치면 나와요. 어떻게 만드는지. 얘는 지금 만들 건안 되니까, 지금 만들어봤자 어차피 쓸데가 없고, 냅둡시다. 맞다, 얘들. 꽃 종류는 다 저쪽에 뺀다고 했었는데. 두고 그러면 일로 갑시다. 저거는 저랑 8개 있다. 8개 이렇게 만들었어.
깨고 이거 만들어주고 또 패스 깨고 딥다크! 딥다크는 엑스트라 유틸리티 커고 얘는 나로마. 이제 이것도 만들 때가 되긴 했는데 둘 다 만들려면은 엄청난 양의 돌이 필요해요. 그래서 지금 진행하기는 힘듭니다. 저 진행하려면은 이 코블톤 제너레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적해 오토 이거 액토, 아니 컴프레서가 아닌데? 맞나? 오토컴 아 이거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하려면 철이 겁나 많이 필요한데 철 작업 또 해야 되겠다. 철 여기 들어있긴 한데 철 좀 구워놓으러 갑시다. 이것 좀 꺼내고 철 이 정도밖에 없네. 6개만 만듭시다. 아, 이거는 4개 되는데. 이렇게 해서 2개를 더 만들어줍니다. 아마 얘도 전기 쓰는 걸로 기억하거든요, 맞나요? 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. 여기서 에너지 셀이 좋습니다. 에너지 셀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오늘 하루종일 얘기했던 거 버전마다 다르다. 어떤 버전에서는 이걸 잘못 뜯어내면 우당탕하고 아이템이 다 사라지는 끔찍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버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이템 벽트 없으면 만들어 그냥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. 그래서 다음에 에너지 컨디 이게 에너지 컨디션도 아니면 뭐야 이제 얘는? 이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. 이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얘를 밖으로 다 안 되고 여기 전기가 채워졌어. 왜 이렇게 느려 얘. 컴프레서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잠시만요. 이 코드가 뭔가 잘못 꼬인 것 같거든요. 자, 잠깐 고치고 왔습니다. 아휴, 뭐가 문제였는지 대강 알긴 알겠는데 이거 좀 짜증나네. 잠깐만, 이젠 또 이게 안 들어와. 아, 들어온 거 보는 그 사이에. 이게 잘 좀처럼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하나만 더 주고 합시다. 아니면은 침대를 반대로 빼고
이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이씨 금과 은 실버 됐다. 이거 두 개 녹여. 어 뭐야 이미 하나가 들어있었구나. 병아 쓰고 있었구나. 배동 배동 작동. 응? 안 맞아. 어? 렉 렉 어 깜짝 놀랐네. 일단 그동안은 이걸로 진행합시다. 잔뜩 들어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넣고 뺀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서 뭐지? 얘만 가져와.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것만 너무 천천히 빠지는데 빨리 이걸 지금 해야 돼. 이렇게 넣고 쓰고 작업 옮기지. 이렇게 허용 항목해서 넣어줘요. 잘 옮겨지고 있습니다. 가끔 조금만 쓰자. 그냥 몇 개만. 두 개, 세 개, 하나만 더. 됐다. 업그레이드 시켜준 다음에 다 빼. 대신 얘를 빼서 한 번씩 다시 적용을 시켜줘.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블 빼고 더블 넣어주고 트리플 뺀 다음에 트리플 허용 마지막으로 여기 조약돌은 빨리빨리 빼야 돼. 다음 나머지 장비도 좀 넣은 다음에 이것도 다 잠가놓은 다음에 빼. 싹 다 집어. 됐다. 여기 방금 뺐다. 컴프레서 하나 다시 두 개 다시 가져와서 뒤에만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
아, 자동화를 좀더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감이 지금 안 잡혀요. 다가 안 잡히는데. 죄송합니다. 이래가지고는 이제야 지금 쿼터블 2단계에 왔는데 룰루는 안 된단 말이죠.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. 둘 다 이 정도 단계는 더 빨리 가속해야 돼. 조약도로 생각해봅시다. 아까 상자 한번 까봅시다. 상자에서 좀 유용한 아 필요 없고 끔찍하다. 더 상황이 심각해졌어. 조약돌을 어떻게 좀더 깔끔하게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놓을까? 대신 여기 전기가 안 되는데 하, 전기 어쩔 수 없다. 플럭스 덕트 얘라도 만듭시다. 레드스톤과 유리와 연괴. 유리 레드스톤 이렇게 했나? 반대인가? 반대구나. 빠져있으니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. 아이템 덕트 너 아이템 덕트도 다 썼어? 아니구나. 저기 들어있겠구나. 자,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버 달기. 아, 대신 서버에서 꺼내는 거는 얘만.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. 어디로? 여기로. 그러면 여기서 얘를 균등분배 보내고 하나만 뚫어서 잠갔다 갑시다. 얘 여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거 달고 여기 두 개 끊어.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해. 이쪽으로 바로 가. 조약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. 이것도 다 집어넣어. 얘를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데 언제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하고 가겠냐. 이제 3개 모았네. 이거 언제 다 모은다. 영암이 없는데도 있네 지금. 아 영암 다 떨어졌구나 지금. 다시 보내야지. 이제 올거예요 영암이. 옵니다 이제. 영암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. 지금 저기서 보내는거야.
이 영웅도 이제 소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로 보내는 조약돌이 또 줄어들어요. 그러면 프레이트 인하 진행할까? 근데 이거 하려면 네더의 별 필요한데. 네더의 별 어쩔 수 없다. 잡자. 잡으러 갑시다. 위더를 칼로 한 대만 때리면 돼요. 때리기 전에 제가 근데 죽으면 끝장이야. 그래서 에어참을 들고 칼 들고 거기다 제가 지금 어려움이란 말이죠. 잘못하면 제가 그냥 즉사예요. 딴 거 다 버리고 아니 곡괭이 하나만 챙기고 이것도 하나만 챙기고 자 지옥 갔다 옵시다. 솔직히 여기서 이걸 까긴 좀 그렇잖아요. 조심스럽게 피해서 위더의 공격을 피해서 딱 한 대만 때리면 돼요. 그러면 성공이에요. 작전 성공. 그 다음에 위더가 다른 애를 공격할 수 있, 다른 애를 공격하도록 공격할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. 몬스터가 좀 있는 대로. 이쪽에 뭐가 있는데? 여기 뭐가 좀 많다. 여기서 만들어야겠다. 닭들이 많으니까 쟤네들을 먼저 공격할 거예요. 저 거대한 거미는 죽여버립시다. 실수 에어참 놓지 않게 조심하고 리더. 자 일단 최대한 초반에 피해요.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버전에서 얘 블레이즈도 소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? 아니구나. 아직은 아니야. 자 조심스럽게 다가갈 거예요. 맞으면 안 돼. 최대한 피해서 됐다. 어 뭐야 네더웨이 왜 한 개밖에 안 나왔어. 아 이런 낭패가 있나? 좀 안타깝게 됐어요, 지금 상황이.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, 지금 매우 끔찍한 상황인데. 행운 25인데, 이게. 아니, 이게 행운 효과를 안 먹는 게 아니라, 먹거든요, 이거? 다른 버전에 1.10에서는 먹었었던 것 같아요, 1.10. 1.10.2에서는. 1.12.2에서는 안 먹는 건가? 와, 진짜. 아니, 뭐, 솔직히 이게 정상이긴 한데, 아,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아쉽네요. 일단, 네더웨이별 하나 챙겨놓고, 이거랑, 리더 머리. 다시 갔다 옵시다. 그 터질 때 나는 그 폭발 그거는 여기 위에 여기 오버월드에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 크리퍼는 죽입시다. 멀리 피해 있어요. 자, 이쯤 슬슬 이제 터집니다. 저기 정신 팔렸을 때 뒤치기. 뭐야? 떨어졌어 아래로? 또 한 개. 아 진짜 이번 버전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나 보다. 하... 뭐야 누가 날 때리냐. 이래가지고 언제 네더웨이를 양성
몇 개만 만들고 나머지는 공장으로 만듭시다. 어쩔 수 없어요. 네덱을 이거 옷으로. 완전 좋은 거라. 어디까지 가냐? 아, 또 하나야. 우와, 얘 누구나, 8시. 웃기네. 웃긴 친구 있어요. 안에 머리에 있는 게 뭐지? 자, 조심스럽게 삥 돌아서. 맞으면 안 돼요. 아래에서. 어우, 죽을 뻔했다. 세 개. 엄마,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, 이거? 배고픔. 구운 닭고기. 먹어. 어! 자, 침착해요. 침착하고, 일단은 지금 불타면서 죽어가지고, 시키고, 에어참 들고 가서 가져오면 돼요. 에어참은 그럴 줄 알고 나 여러 개 만들어 놨지. 죽은 대로 가서 먹고 오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위더한테 안 맞으려고 한 거예요. 한 대 맞으면 뻗을 거 알았어. 여기서 선제 공격하는 그 거미만 안 만나면 돼요. 일단 그리고 날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만 없으면 됩니다. 아까 여기서 죽었죠. 그렇게 멀리는 안 가서 다행입니다. 주변에 거미 없는지 확인하고. 칼 에더레벨 3개 됐다. 복귀합시다. 얘네들은 나중에 실이랑 금조각으로 저 여기서도 얻을 수 있겠는데. 실이랑 금조각. 아니, 여기서는 아홉 칸 조합이 안 되는구나.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. 어차피 여기도 나무가 있긴 한데. 현지 조달의 법칙. 아니, 이것은 양캣. 나무, 저게 나무잖아요. 그리고 얘는 실이고. 뭐야, 겁나 오래 걸려. 도끼로 해야겠다.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요. 여기서 영상 하나만 한 번만 끊을게요.